애청자 예체 강력한 우승 후보죠. 이렇게 하면 넌 가르쳐줄 거라고 생각했어. 넌 여자니까. 뭐라 그러는 거야? 아, 임플란트 하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자, 그럼 파리의 연인 소개해 주시죠. 네, 2004년 20부작 로맨스 드라마고요. 저 남자가 내 사람인데 왜 말을 못하냐고! 끝나고 김장은 씨가 그 소리치는 것도 되게 멋있어요. 뭐라고요? 어떻게 그래요! 이렇게 하는데. 아, 그게 이렇게 해서 정말 그게 너무 좋았어요. 네, 야인 시대부터. 바람처럼 스쳐가는. 네. 허스키하게 불러야 되는 건데. 정열과 낭만아. 이렇게요? 브루트가 네, 되네요, 갑자기. 심양 성대모사. 그 말을 해도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뭐뭐라니! 이렇게 하거든요. 정확히. 아, 뭐뭐라고 하면 되는구나. 아니, 김두아리도 내가 뭐뭐라니! 내가 뭐뭐가 됐다! 그 말인가? 아, 이렇게 잘하는데 왜 이렇게 뜸을 들였어? 아니, 그러니까 그 뭐뭐 때문에 너무 이렇게 떨려가지고 네.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뭐뭐가 됐다! 그 말인가? 아니! 아, 내가 왁싱이라니? 한번 해주세요. 내가 왁싱이라니? 내가 왁싱이라니!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내가 고장을 냈다! 그 말인가? 아, 최후 변론은 그걸로? 아니! 예. 최후 변론이 편집되겠네요, 아쉽게도. 내가 뭐뭐가 됐다, 그 말인가? 짜내지 마시고. 아, 점점 MB가 된다고 하신 분 있고. 아, 맞네요. 예. 아, 아 지금 MB라고 하니까 지금 갑자기 MB님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헷갈려져 버렸어요. 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리퍼블릭 코리아!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네네네. 여러분 이거 다 편집인 거 아시죠? 여러분 이거 다 편집인 거 아시죠? 자, 아, 장렬히 전사하고 올라가겠습니다. 네. 오늘 끝인사는 심영씨 목소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우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그냥 MB잖아 이제. 이제 광고라니 이제 광고라니 이렇게 두 번. 이제 광고라니 이제 광고라니. 이명화.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한 걸 아시죠? 애기야 가자 이거 아닙니까? 아, 애기야 가자가 집에, 있는데 집에 가자. 이거 여기 잠깐만 이거 누가 쏘는 거예요? 애기야 집에 가자라고 써놨는데 이거는 너무 요즘 용어잖아요. 가자라고 박신양 씨가 가자라고 했겠습니까? 예. 범죄와 전장도 아니고 가자.